살펴드렸고 두 번째는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또 특징주 꼽아보겠습니다. 자, 운영력님께서는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 꼽으셨죠? 네, 오늘 반도체 장기 종목 중에서 예.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이 나온 종목 한 종목이 있는데요.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아주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테크윙 사실 이 종목이 그동안 좀 숨을 죽여오더니 오늘 오랜만에 크게 좀 쳤습니다. 운영력님. 네, 그렇죠. 이 예. 종목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뭐 부진하죠. 소재 종목들도 네. 좀 그렇고 특히 비메모리도 좀 그렇고 오늘 의미 있게 좀 주가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또 기관 수급까지 좀 들어온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예산 이제 올해 이제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이유가 예산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이거든요. 핸들러입니다. 이제 반도체 디램이라든가 랜드 쪽과 관련된 웨이퍼 최종 공정 과정에서 이제 그 불량품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 테스트가 들어가면 대 후공정 과정이라 좀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주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 관련된 장비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모바일 디스플레이도 검사하는 쪽에 장비가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폴더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 이제 주 거래처가 좀 특이한 게 반도체 장비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가 주 거래처인데 예산은 그렇죠. 삼성전자와 거래를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고요. 이게 테스트 핸들러 쪽에. 이게 테스트 핸들러가 많이 들어가는데 테스트 핸들러 쪽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회사는 JT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JT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는 주식인데 예산은 이제 국내 쪽 SK 하이닉스, 해외 쪽으로 따지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 중심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또 이 회사 또 다른 회사 이제 주 거래처가 후공정 패키징 회사들입니다. 하나 네. 머트리얼즈를 중심으로 한 SF 반도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이 테스트하는 공정 과정 쪽에서 장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필요한데 예상은 이제 비메모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올해 시장에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뭐 해외 업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모리라든가 비메모리,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전개가 좀 되니까 이 부분 자체는 꾸준하게 증가가 좀 될 거고 예. 이제 올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DDR5 전환이거든요. DDR5 관련된 부분 자체가 후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DDR5 전환 시대에 가장 장비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테크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DR5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쪽인데 DDR5 전환 시에 이제 가장 장비 수요가 좀 증가 좀 되면서 실적 성장이 좀 전개될 거라는 그런 전망 보고서가 있는 쪽인데 예사가 작년도 실적이 영업이익 한 35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어떤 여건들 DRAM과 랜드 쪽에 어떤 꾸준한 장비 투자 증가에 따른 수요와 그다음에 DDR5 전환에 따른 그것도 전망치에 따라 가지고 상향에 따라 가지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사상 최대인 한 55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본다 한다면 예사가 이제 밸류로 따지면 주당 EPS가 2,000원 가까이 되니까 현재 PR 기준에서는 한 10배 정도가 좀 돼요. 예. 장비 영목적으로 10배 정도 된다 한다면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지가 않는데 비메모리라는 걸 일단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니가 IPS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전공정 장비 쪽인데 대표적인 예산은 이제 후공정 쪽이니까 후공정 회사들은 같은 장비회사 중에서 전공정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 20, 30% 정도는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대표적으로 예. 이제 후공정 장비 회사들이 이오테크닉스라든가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라든가 예. 유니테스트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있거든요. 관련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전공정 양비의 대표적인 뭐 오닉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PSK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PER 10배 미만인데 관련 예. 종목들은 15배, 16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한다 한다면 실적 예상대로 나온다 한다면 충분히 28,000원에서 30,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가 지난 시점부터 서서히 장비 업체를 산다 한다면 올해 아무래도 DDR5 전환과 관련된 장비라든가 또 일부 이제 부품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관련 종목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특징이 보면 차트를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예사가 3월 달에 항상 바닥입니다. 물론 이제 3월, 4월 달에 대체적으로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바닥을 형성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도 3월 달에 주가가 만 원대에서 6,7천 원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2020년도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저점이었거든요. 3월 27일 날 주가가 9,000원대 달에 주식이 5월 달에 18,000원 정도까지 거의 100% 올랐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21,000원대 주가 자체가 28,000원까지 한 달 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 올해도 거의 지금 2만 원대 좀 시작을 하고 있는 쪽인데,
충분히 시기적으로 중성경호들 같은 경우 3월달, 4월달에 바닥이 형성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테크윙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테크윙이었습니다.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으로 살펴드렸습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이 워낙에 좀 좋지 못했었는데 오늘장에서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여준 대표 종목이죠. 테크윙 오늘장 특징주로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특징주